끈벌레 습격. 네, 끈벌레 때문에 어민들이 울상입니다. 각종 어류들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영화 영가시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요. 과연 끈벌레가 뭡니까? 한번 영상을 보도록 네. 하죠. 네. 네, 사진이군요. 네.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실처럼 가늘고 뭐 한 2, 30cm 정도의 크기래요. 그러면서 이제 지렁이처럼 비슷하게 생겨서 물에 이제 서식을 하는데 저희가 좀 실제로 보면 굉장히 혐오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약간 흐릿하게 영상 처리를 했고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던 종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한강에서 발견될 성질의 벌레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제 바다 이제 서해 바다가 이제 조수간만에잖아요. 크니까 사실은 이제 밀물 들어올 때 한강 하류나 임진강 하류까지는 바닷물이 조금 밀려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바닷물에 섞여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임진강 쪽에서 어업하시는 어촌계 분들은 지금 야 이게 왜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됐냐고 난리라고 하는데 지금 뭐 당국에서 이제 독성 검사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까지는 뭐 이게 독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워낙 어촌계 피해가 크니까 이제 다시 실태 조사를 하고 이제 대책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데 글쎄 좀 너무 늦지 않았나는 약간 우려 섞인 시각이. 어민들은 실제 뭐 엄살인지 모르겠지만 재앙 수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90%의 네. 실뱀장어가 폐사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건 재앙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전에 왜 황소개구리도 있었고요. 네. 그걸 보면서 실제 황소개구리가 어떤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가에 대한 역학조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끈벌레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거대한 기생충 같기도 하고 지렁이 같기도 한데 이것에 대한 정보도 제가 지금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역학조사도 빨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게 한강에 유입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한강의 식수원의 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얘가 원래 바다에 있는 거라면 염분에 굉장히 익숙한 벌레라는 건데 그 한강이 가지고 있는 수질의 어떤 전반적인 좀 개혁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느 정도는 이제 홍보는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야생 찐득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게 인간끼리 감염되고 뭐 파고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저 끈벌레 보도를 보니까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가 먹게 되면은 인간의 뇌까지 파고들어가지고 뇌를 갉아 먹는다라는 또 네. 이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 이런 얘기가 바로 인간의 뇌를 이제 공격한다는 게 지금 보시는 영화 연간 영화에서 보소 이제 네. 굉장히 모양도 비슷하니까 네. 거기까지 확대가 된 것 같은데 아, 이쯤 되면 보건당국이 뭐 뇌를 파고들지 않는다라든가 뭐 어느 선 이유 때문에 한강 하류에 나타났다든가 이 정도는 좀 확인을 해서 공식 발표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이 끈벌레와 연가시는 다른 종이다라는 네. 이야기는 네.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정체를 모를 벌레 때문에 온 사회가 공포에 네. 빠졌던 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면 야생진드기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바로 얼마 전에 고래회충 얘기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래회충이다 아니다 나중에 이제 뭐 허위 보도로 또 오보로 밝혀지기도 네. 했었는데요. 큰빛 이끼벌레 이야기도 있고요. 굉장히 좀 시민들 입장에서 공포스럽기는 해요. 네. 새롭게 저희가 듣는 저런 기생충이나 벌레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고래 해충 같은 경우는 저 보도가 나오면서 네. 뭐 상당수 횟집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았고 또 SNS에서 뭐 모 교수가 저기서 뇌의 치명상을 입고 또 입원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번지고 막 그랬는데 아까 정철진 평론가 얘기했듯이 저런 문제들은 보건당국이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그다음에 횟집이 치명적 타격을 입고 아까 이 무슨 이 끈벌레 같은 경우에도 어민들이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경제적 타격 플러스 소문이 흉흉하면 국민들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좀 선제적이면서 또 신속하게 이 진상들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